자, 축구 보기 전까지 잠깐 이거 블럭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블럭을 조립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요. 잠깐만. 헐, 뭐가 하나 삐져나오네? 어디서 삐져나온 거야? 이것도 조립에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터졌지? 어디서 봉제가 터진 것 같은데. 어디서 새 나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뭐 일단은 어우, 이거 자르기도 힘들어. 이제 나이 먹었어. 자, 아예 내용물을 바닥에 뭐 하나 떨어졌어. 저런 거 떨어지면 그 부품 하나 조립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밑에 안 떨어졌겠지? 그래서 부품은 이거예요. 뭐 잠깐만, 키보드를 뒤로 좀 밀자. 뒤로 밀든지 옆으로 돌리든지. 이거를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캠을 한 이리 내리면, 오! 이거 각도 좋다. 이거를, 자, 이걸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 캠 설정 이러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이런 컨텐츠 좀 조립 컨텐츠 이런 거좀 가끔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잠깐만, 각도 좀 한번 확인 잠깐만 해볼게요. 왜냐면 약간 이게 그 먹방 각도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한이 각도. 그래서 뭐 여기 뭐 부품이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좀 조립을 해봐야지. 이게 이거는 몰라. 설명서에 이거는 딱히 뭐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뭐 일단은. 그래서 그막 이런 거그 조립하는 BJ들 있잖아요. 조립하는 BJ 건담 조립하는 BJ들은 캠이 두 개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캠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조그만 블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짜리 이런 거좀 준비를 하고, 그 여러분 손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립하는 거를 봐야 되니까 이거 하나 준비하고, 색깔 다른 거세개 이렇게 붙이고,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지? 이렇게 막 잘못 껴져 있으면 떼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개수를 만들고, 여기 이어폰 선 기준으로 이쪽이 그 뭐냐 이제 완성돼 가는 선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 뭐 악어 조립인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한번 레고 조립 컨텐츠 이런 거 해볼까? 취미로 레고 조립 방송 가끔 심심하면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선 이거 블럭 위치 세팅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이미 조립이 완성된 거는 그 회색 블럭으로 나와요. 이미 조립이 완성된 거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끼는 거네. 이렇게 끼고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끼고. 와. 아이고 힘들어라. 그리고 이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개 이거 떼서 쓸게요. 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붙어 있는 거 은근 짜증 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떼서 이렇게 가로로 붙이는 것 같네. 근데 은근히 잘 끼워지고 잘 빠진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나 머리 완전 숙여지나? 근데 이게 하여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요. 1번 완성. 시간 진짜 오래 걸린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여기 하나 꽂고, 앞에 여기 하나 꽂고, 그리고 이거 하나 뺏어 쓸게요. 붙어 있는 거 하나씩 빼는 게 낫지. 이거 하나 빼가지고 여기 앞에 머리에 여기 이렇게 조립을 해줄게요. 조립을 해주고 빨간 거 하나. 빨간 게왜두 개가 있지? 하나면 된다는데. 그리고 앞에 이빨 두 개. 그래서 이빨 두 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한 줄을 또 이렇게 끼고. 이건 뭐 약간 뭐이
인내심 대회도 아니고. 이거를 여기서 요 뒤쪽으로 꼬리를 더 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2번 완성. 여기까지 2번 완성. 여기까지 2번 완성했고요. 약간 휘어 있는데? 불안하게 왜 휘어 있지? 척추가 휘어 있어, 악어가. 악어 척추가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 좀 어려운 부분 나왔어요. 이빨 조립. 여기에다가. 이거 8개를 껴야 돼요. 그냥 이거 8개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좋은 게 제가 이제 눈부신 그 모니터 쪽을 그렇게 자주 안 봐도 되니까. 오, 이런 컨텐츠 좀 편하다. 되게 진지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네. 자, 악어의 입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악어 얼굴, 이빨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층 더 올리고, 네 개짜리 세우고, 와, 이제 새로운 것도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개짜리. 아, 하나. 그리고 여기 선을 기준으로 이거 기준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아,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3번 완성. 생각보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생각보다. 막 인내심 없고 막 그럴 줄 아는데. 그리고 이거. 동그란 녹색을 요 앞에 코로 두 개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코로 두 개를 코를 만들고 이리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이 중간 거를 하나 깔고 색감 벌리고 깔고. 딱 이거 레고 교본 만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눈 붙이고, 아, 그 다음에 이게 한 개짜리가 여기에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개. 2는 4. 이걸로 이렇게 붙이고 하나 더 올려야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또 만들고요. 네, 판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거 블럭이 제가 행사 뭐 거기서 뭘 줬던 블럭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립해 보는 거예요. 지금 축구 보기까지 약간 그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그래서 캠 각도 바꾼 김에 한번 지금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칸을 비우고, 이거 하나 꽂고, PC 조립을 못하게 돼가지고, 이거라도 조립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거, 지금 이거 블럭에 집중하느라 지금 채팅화면 가끔 못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해 부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방송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채팅은 띄워놓는 거죠. 와, 이제 여기는 다 이걸로 누르네. 이렇게. 그리고 아, 이게 조그만 부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네. 그리고 아, 이걸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둘, 셋. 약간 그거 하는 거 같아. 그 기판에다가 그뭐 부품 조그만 거 꽂고 납땜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트랜지스터 납땜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저항 납땜하고 콘덴서 납땜하고 막 트랜지스터 납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그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그 중고등학교 기술사 시간에 다 해보잖아. 하여간 여기까지 4번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4번이 끝났고 자 이제 5번 이제 마지막 과정이네 벌써. 그 발을 달아줘야 돼요. 발을 달아주는데 일단은 여기는 기본. 여기까지는 기본. 자, 여기까지 그 근데 다리는 달았고 이제 발을 달아야 돼요. 발을 다는 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달아줘야 된대. 이렇게 가고 뭐 발모양은 뭐 각도 굳이 이거 맞출 필요가 있나? 이뻐 보이려면 각도 맞춰야 되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돌리면요 더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풀로 하면 되긴 하겠네. 누르고 돌리고. 이게 편하겠구나. 이점을 맞출게요. 좀 어이씨, 왜안 맞아? 빠질라 그래. 왜
자, 이게 최종 완성품이래요. 이게 최종 완성품이고, 근데 부품이 남아. 이상해. 이런 거왜 주는 거야? 부품 남는데? 뭐, 이제 장식용으로 뭘 얹으라는 건가? 지금 이제 남은 부품을 이용을 해서. 남은 부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데코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아, 이거는 그거구나. 그, 뜯을 때 이렇게 넣고 빼는 거구나. 이렇게 빼는 거. 빼는 거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빠질 거를 대비해서, 그 예비 부품이 몇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얹어보지 뭐. 얹어보는데, 잠깐만요. 저 완성품 사진 좀 찍고. 잠깐만. 잠깐만. 여기를 좀 제가 폰은 뭐좀 종료를 좀 시키고 갈게요. 그 카테고리를 바꿔놓으니까 이게 다시 보기 파일이 그 따로 남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 이거를 그 뭐냐 그냥 잠깐 이거 캠 각도 좀자이 이런 이르 이르 이랬다는 거 한번 찍어놓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찍고 근데 여기가 이제 남아 도는 거니까 그 이제 남아 도는 거를 아마 이거를 그 받쳐주는 용으로 쓰라고 주는 거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 되게 개수가 한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맞춰보고 싶어. 이쯤으로 이렇게 세 개씩 남기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여기 그 각도를 보니까 여기는 좀 여기 좀 이렇게 하나 남겨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나 남기고 그래서 한 여기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 다리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그렇고, 그러면 여기까지 또 사진 하나 또 찍어두고, 아, 남아도는 블럭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심심하니까 여기 가운데 막 여기 가운데도 하나 꽂고 무슨 악어가 똥싼 것처럼
여기다 하나 꽂고 한 그리고 이게 개수가 이렇게 남으니까 뭔가 여기 위에 뭔가 좀 간지나게 세우고 싶기는 해. 그 위에를 좀 뭔가 앞에를 하나 간지나게 보내고 싶은데. 더 길게 만들어 볼까? 아니야. 근데 그러면 여기를 다 떼고 가야 돼. 여기를 다 떼고 가야 돼서 그게 힘들고요. 그 원래 모습을 버리고 싶진 않아.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한 줄을 더 꽂고요. 이렇게 꽂고, 그리고 참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 여기다가 잠깐 다리를 떼가지고 다리 떼고 수술, 다리 떼고 수술, 이렇게 다리 떼고 수술하는 거야. 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이고, 여기 장식용으로 하나씩 좀 모양이 안 맞긴 한데, 좀 꽂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유분 부품을 더준 거네요. 여유분 부품을 더준 거지. 그리고 여기 똥싼 것처럼 해놓을까? 오케이. 좀 뭔가 따닥따닥 붙이긴 했는데. 뭐 그냥 뭐 여기로 만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다 이렇게 붙이. 자, 그리고 이 사진도 좀 찍어놔야지. 이거 어디다 올리지, 근데? 뭔가 장식품 올릴 만한 데가 없다. 그냥 여기다 두자. 그냥 여기 옆에다 둬. 그리고 그냥 보관하기엔 그러니까. 꼬리에다 이거 달게요. 보관요. 꼬리를 늘려버려. 이렇게 늘려버리고. 자, 그래서 조립을 끝내봤어요.
조지로 끝내봤고요. 물소 법발로 소요? 잠깐만요. 한번 좀 찾아볼게요. 물소? 그냥 물소가 있고요. 아프리카 물소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 모니터를 살짝 돌리면 좀 그냥 살짝 이렇게 돌릴게요. 왜냐면 얘 모니터 보는 각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팔로. 일단은 물소 이렇게 생긴 게 물소네요. 잠깐만 그 물소 제가 사진 띄워줄게요. 폴더 여기. 폴더에 있는데 시간이 왜 이거 걸리니? 이게 일단 물소예요. 물소는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네, 이건 아시아 물소. 그리고 물소가 영어로 버팔로예요. 근데 물소 또는 들소라고 하는데요? 아, 들소가 범주가 더 크네. 들소가 범주가 커요. 들에서 사는 소, 야생소. 야생소가 그거고 아프리카 물소는 이거예요. 찾아볼게요. 아니, 사진 받아볼게요. 갑자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잠깐만. 최근 파일. 이거예요. 아프리카 물소는 이거. 이렇게 생긴 게 아프리카 물소. 우리가 그 뭐냐, 다큐멘터리, 응? 동물 다큐 아니면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뭐 이런 거에서 그 사자랑 싸움하는 물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여기에 있는 그 아프리카 물소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사자랑 싸움하는 물소. 이게 그거 같고요. 하여간 뭐. 맞아요. 튕겨졌다. 그 들쏘, 여러분들 그 포켓몬 보면 그 종류의 그소 모양의 포켓몬 있잖아요. 소 형태의 켄타로스. 켄타로스 생각하면 돼요. 찾아볼까? 있나? 켄타로스. 포켓몬 캐릭터로 나온다? 포켓몬 128번. 그 오리지널.
이런 애 있잖아요. 얘가 켄타로스인데, 그 포켓몬에 나오는 켄타로스예요. 얘가 켄타로스인데, 그 꼬리가 3개 달려있어, 얘는 꼬리가 3개이고요. 뭐냐. 진화형은 없고요. 약간 그 이게 그 이제 그냥 땅 타입 포켓몬이라서 뭐 약간 그 도감 설명. 스태미너가 넘쳐나는 남봉꾼.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몸통 박치기를 할 때까지 끝없이 돌진한다. 그리고 그 모티브는 소. 이 타우로스는 라틴어로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애니에서는 음모 하고 현실 소처럼 울고요. 그 만화에서는 그 지우군의 켄타로스가 1등을 했죠. 지우군의 켄타로스. 그 사파리존에서 잡았던 켄타로스. 근데 그래서 원래 애니에서는 사파리존에서만 나오는 포켓몬이었어요. 근데 4세대에서 다른 데서 나오고요. 사기 포켓몬. 뭐냐. 대전판을 지배했던 최강의 포켓몬. 뭐, 약간, 이제, 쓸만한 랭 없기도. 그림자 분신이나 칼춤 정도밖에 없었고, 포켓몬들 스펙도 거기서 거기였던 파워 인플레이션 이전의 그 시대에는 속공성과 화력을 겸비한 포켓몬의 최상위 티어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닥트리오 주피 썬더와 함께 정점에 있었던 포켓몬이었다. 닌텐도컵 97년 결선 진출자 15명 중에 13명이 사용한 대전 격투 게임으로 따지면 듀얼은 토끼 뭐 이치고급 풍신유급 악명을 가진 포켓몬이었다. 그러니까 킹오파에서 약간 뭐 그런 그 응? 교 이오리 뭐 이런 애들 그 세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원인은 당시 파격적이었던 파괴광선을 사용. 원래 그 포켓몬 1세대 게임에서는요, 그 일단은 드래곤 포켓몬들은 기본적으로 파괴광선 하이퍼빔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포켓몬들도 하이퍼빔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진화를 완전체로 했으면 하이퍼빔을 배울 수 있어요. 완전체 진화. 그래서 전 한때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리자몽 진화시킨 다음에 리자몽도 걔도 드래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체 시킨 다음에 최종 진화시키고 하이퍼빔 먹여. 근데 그 파괴광선 그 게임에서 쓰면요, 파괴광선을 한번 쓰면요 다음 턴은 못 때려요. 그 체력 충전이 필요하다고 뭐 누구 머스트 리차지 해가지고 그 뭐냐 원래 파괴광선 받아낼 카운터 포켓몬으론 유령 타입의 팬텀이나 바이탑이 있는데, 팬텀은 쓸데없이 독 기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일단은 내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 지진 한 방에 갈수 있어요. 유령은 딴 기술을 가요. 그리고 그 파괴광선을 반월받는 바위 타입은 딱구리, 코뿔이, 뭐 프테라. 근데 코뿔이는 땅 타입이 붙어 있고, 딱구리도 땅 타입이 붙어 있고, 프테라는 비행 타입이에요. 그래서 얼음 타입 기술인 눈보라, 블리자드를 채용해서 그 대응할 수 있어요. 그 프리저.
아니야. 프리저가 암스타, 투구푸스 이런 경우도 화석 포켓몬도 지진으로 섬멸 가능. 어쨌든 두트리오와 잠만보? 두트리오는 스피드가 느리고, 하여간 1세대는 그렇고, 2세대. 아, 2세대부터는 내가 모르는 것 같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한지우가 사파리존에 갔다가 이 녀석만 30마리를 잡아버리는 위협을 세웠다. 원래는 한 마리만 잡고 다른 포켓몬을 잡으려고 했는데, 뿔카노에게, 근데 그때 웅이도 하나 잡았죠. 뿔카노에게 사파리볼을 던졌다가 달려오던 켄타로스가 맞아 볼에 들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켄타로스만 30마리 잡게 된 듯해. 근데 게임에선 사파리존 500보 제한 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은 포켓몬인지 다른 포켓몬인지 불분명. 별로 데리고 훈련한 적도 없는데, 큰 대회마다 나름대로 쏠쏠한 활약을 한 켄타로스.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달리기만 해주면 된다. 인도가 소고기를 수출 1위? 근데 인도에서요. 아니요, 물소는 달라요. 인도는요. 인도, 우리가 아는 소 있잖아요. 황소. 근데 제가 알기로 도축해서 수출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소는 안 죽여요. 네.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소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인도의 그 문화로. 인도의 법은 아닌데, 인도 국민들이 힌두교를 제일 많이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힌두교를 제일 많이 믿으니까, 대신에 우유는 먹어요. 우유는 먹고, 물소는 도축. 그러니까 다른 거지, 물소는. 물소는 다른 거고, 그러니까 소류인데, 힌두교가 숭배하는 소는, 그러니까 그 소의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또 그리고 개를 싫어해요. 이슬람이 개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마호메트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박해를 받을 때 처음에. 근데 개한테 개가 지져버려 가지고 잡혔다는 그런 설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그런 마호메트의 트라우마다 해 가지고 무함마드의 트라우마다 해 가지고 개를 좀 약간 그런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돼지 안 먹고. 약간 그런 숭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그건 법까지도 아닌데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 브라만교가 이제 힌두교로 약간 바뀐 건데. 인도에는 카스트가 있잖아요. 뭐냐, 브라만, 승려, 브라만, 성직자 계급, 그리고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 귀족, 그리고 이제 바이샤, 평민 계급, 그리고 수드라, 노예 계급. 근데 인도의 법에서는 인도의 법에 의해서는 이 카스트를 허용하지 않아요.
인도 법에서는 그 카스트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이제 족보를 따져 올라가잖아요. 그 집안들이 족보 따져 올라가가지고 그 신분이 다르면요 결혼도 못해. 그러니까 요즘 가끔 인도에서 그런 뉴스가 그 세계 뉴스가 뜰 때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카스트 신분이 달랐던 그 남녀가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졌는데 이걸 한 양가 부모들이 걔네들을 죽여버린 거야. 인도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뭐냐 거기서 원래 그 로미오하고 줄리엣 결국 엔딩에 죽잖아요. 중간에 둘다 죽죠. 둘다 죽고 그 하여간 로미오와 줄리엣. 하여간 둘다 죽어. 그렇구요. 이제 축구 돌릴게요. 저 이제 조립방송 끝났고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누고